야, 향기 좋다. 여보, 눈 좀 잠깐 감아봐. 아니, 눈은 왜요? 아니, 글쎄, 잠깐만 감아봐. 자요.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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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아니, 이게 뭐예요? 뭐긴 뭡니까? 꽃이죠. 아니, 누가 꽃인 거 몰라서 물어봐요? 무슨 꽃다발이냐고요? 글쎄요, 무슨 꽃다발일까요? 한번 맞춰보세요. 잠깐, 생일은 우리들의 결혼기념일? 네, 맞습니다. 우리들의 결혼기념일입니다. 아, 미안해요. 제가 깜빡했어요. 아닙니다. 앞으로는요,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. 여보, 아니, 세훈 엄마, 아니, 남지혜, 지금까지 나랑 살아와줘서 고맙고, 앞으로도 아이들과 함께 더 행복하게, 더 사랑하면서, 더 건강하게 잘 익어갑시다. 나의 영원한 반쪽 남지혜 사랑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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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,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였나요? 오늘 보고 들으실 시낭송은 전경섭 작가의 백년가약입니다. 우리 함께 사랑스럽게 행복하게 감상해 보시죠. 백년가약 전경섭. 내리는 햇살보다 따스한 그대의 미소에 세상은 눈부시고 제 마음은 그대로 차오릅니다. 만일 제게 세상에 태어나 가장 행복한 날을 꼽으라고 한다면 살아온 날과 살아갈 날을 모두 다해 감히 오늘이라 말하겠습니다. 그대와 나 하나 된 오늘이니까요. 잘 보고 들으셨나요? 여러분들, 오늘 하루만큼은 따뜻한 말 한마디, 가족들에게 사랑합니다 하시면 어떨까요?
여러분들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사랑합니다.